식당에서 보여주는 김남주 씨의 헤어스타일을 네. 이 자리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인 이상적인 이마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 3개 좀 넘습니다, 그죠? 네. 그 얘기는 원장님 머리 자르시는 거예요? 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그 마음이 다 지금 이 긴 머리 쌍머리 같은 경우에는 더 얼굴을 길어 보이게 합니다. 자,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훨씬 낫죠? 진짜 어려 보여졌어요. 그렇죠. 워낙 어리시겠지만 얼굴에 특수 효과와 그리고 몬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입체감 있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복선해서 네. 기준을 해서 커트가 들어갑니다. 헤어라인 쪽으로 떨어지는 이 머리 자체가 일자로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길게 뻗어져요. 아까 앞라인이 조금 더 지금 길어집니다. 보시게 되면 자, 지금은 비포의 머리대가 지금 보였다면 자, 애프터의 머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를 돌리니까 밑에 떨어지는 머리가 있죠. 네. 아, 진짜 얼굴이 훨씬 예뻐 보여요. 만약 가르마가 탄생해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말려줘야지 가르마가 없어져요. 자, 드라이가 끝난 상태고요. 김남주 씨, 이 상태에서 빼주시고 끝선을 뻗치게 해주는 거죠. 그냥 뻗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찍고 뻗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각도별로 다 하셔서 웨이브를 연출해 주시면 믹스를 했을 때 굉장히 입체감 있게 볼륨이 생겨집니다. 원장님, 여자분들이 웨이브 만들 때 고민되는 게 상태에서 우리 헤어스프레이 아시죠? 보통 마무리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포에 쓰세요. 아... 비포에 스프레이를 가감한 고데기를 연출하게 되면 24시간 비가 오나 눈 나오나 눈이 와도 안 흩어져요. 샤워 속 사진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러블리한 김나루 씨의 다이아몬드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방울 정도 다 갖고 계시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이 꽁지 머리를 살짝 떨어지는 걸 그대로 놔두세요. 자, 묶어서 고정하셔가지고 러프하게 그냥 묶어주시면은 이 되는 거죠. 다른 머리예요. 제가 이렇게 뱅시로 날았다 생각하시면 자, 원래 본인의 가르마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그렇죠. 스타일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김남주 씨의 헤어스타일이 끝났습니다. 김남주 헤어스타일링 하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전체적인 머리 모양을 커트. 시크한 스타일 연출. 김남주 헤어스타일링 둘. 고데기를 이용 양쪽 옆머리를 뻗치듯 웨이브를 넣어 사랑스러운 스타일로 변신. 김남주 헤어스타일링 셋. 머리를 옆으로 넘겨 여성스럽고 단아한 분위기 연출.